부산 서모 씨의 집. 외부에서 강제로 진입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2월 1일 사망한 누나의 요청으로 서모 씨의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한 두 달, 한 달 전인데 문을 열어야 한다. 입원을 그래가 문을 일단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계속 경찰관하고 소방차에서 와갖고 그래 한 몇 차례 이제 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 문을 갖다가 땄어요. 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네가 입원을 시켰어도 한 번을. 입원을 거부하던 서모 씨를 가까스로 설득해 자의 입원으로 처리한 겁니다. 막상 보니까 입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9를 불러가지고 저기 이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다리 치료하러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설득을 해가지고 절정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했었죠.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서모 씨를 자타해 위험자로 판단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지자체가 보호자가 되는 행정 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매뉴얼처럼만 딱딱딱딱 뭐 우리가 데리고 가면 당연히 병원에서 딱 입원시키고 그래 유기적으로 잘 안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말 그대로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타의 우려가 있어야지 강제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이게 가족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 쪽이나 경찰 쪽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였고 해서요. 2017년 5월 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급하게 통과돼 시행됐습니다.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환자의 인권이 강화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개정해가지고도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가 저희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예,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는 규제만 있고 준비와 지원이 없는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의 방향성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탈수용화나 지역사회 복지를 늘려가야 된다는 방향은 100%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제일 염려한 거는 준비 안 된 탈수용화는 오히려 오늘 반복되는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 사고로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의 길로 갈 수 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충분한 논의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은 결국 환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서 보호예방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의무자 2인 동의에다가 거기에다 또 의사 1인 동의, 거기에다 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 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당일날 구비해가지고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갖춰야 할 서류와 절차도 늘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각종 서류 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들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입원 결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호 의무자라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해당이 됩니다. 그걸 다 떼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실종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못 찾았다는 증거를 붙여놔야 돼요. 거의 흥신소 수준이죠. 네. 인터뷰 도중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여자 병실이요? 그 뭐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자살 시도요? 예, 예, 예. 보호의무자분들은 계시죠? 보호의무자를 먼저 물어야 하는 실정. 한옥에서 뛰었을 때는 사실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법 바뀌면서 법이 더 난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로 입원해야 되는 분들이 입원이 지연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케어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조현병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입원이 어렵다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 그 등으로 뜯으면서 제발 좀 병원에까지만 가자. 그러면 출퇴근해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까 약만 먹으면 된다 하니 좀 해서 치료를 받자. 안 간다고.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3년 전 아들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질 않고 방문도 잘 열지 않으니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의 치료를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있던 아들은 경찰의 방문에 황급히 방 안으로 숨어듭니다. 조현병 아들과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서른 살이 된 아들은 예비군 훈련 같은 일상조차 감당할 수 없고 120kg까지 불어난 몸은 당뇨와 고혈압 증세도 보입니다. 질이 막몸 봤잖아요. 막 트러블이 막 이렇게 되고 이게 합병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가타에 위험이 없고 위험이 없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 뭐 많이 좋겠지만은 진짜 뭐 칼질도 이걸 봐야지 이거 이렇게 보면 응급이라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단순히 막 행피부리 소리 치고 이걸로 사람을 가둔다? 그럼 이게 큰 일이죠. 이따 누구 하나 칼질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이건 확인서. 네, 이거는 이제 또 그런데도 자타의 위험 요소가 없어 입원이 힘들다는 겁니다. 2017년 박혜원 주원 만난데 백방으로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원론적인 대답뿐입니다. 마음 건강 상담 전화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는 뭐 이동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동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심하게 말하면 차라리 그렇게 살거나 죽으라고 했어요. 하도 내가 정부에다가도 어떻게 할 때 해도 안 되지. 내가 그 저기 무속인한테 해가지고 그것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 되니까 자식은 법을 개정한 건 좋아. 그럼 보완하고 이렇게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등록되지 않아 치료의 사각지대로 방치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타에서 경험했고 저희가 갔었을 때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자타 위험성은 아니고 가족들이 뭔가 치료는 필요한데 가족들이 강제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